윤석열 당선인의 대국민 공약들이 임기 시작도 전에 폐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운영해야 할 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께 공언했던 공정과 상식, 이것은 불공정한 특권으로 바뀌고 있고, 국민 통합은 혐오와 분열로, 일하는 정부는 자신들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신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는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차기 정부에 일말의 기다리를 걸었던 국민에 대한 선제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태우 정권 몰락이 권력의 황태자에서 비롯됐고 김영삼 정권이 소통령 때문에 국민들께 외면받았던 역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마십시오. 윤석열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동정부 약속도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술수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동정부 공약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국민은 두 당이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으로 권력 분점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완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디서도 공동정부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원팀을 외치고 갈등을 봉합했다고 둘러대지만 일기 내각은 오직 윤석열 당선인의 권력 독점을 강화하는 인사들로만 꾸려져 있습니다. 명백한 대선 공약 폐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청명한 공동정부 공약을 어긴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이후 윤 당선인의 행보를 지켜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하고 남용했던 지도자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며 또 국민은 더 위대합니다.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성찰과 맹성을 촉구합니다.